평안북도 정답! 울릉도! 울릉도 정답! 예. 네, 재밌어요. 찾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애들이랑 단합도 키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편으로 공부처럼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지명도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였어요. 공부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지명이 역사책에도 또 나오거든요. 중심 항목은 지리 영역이지만 이것이 역사나 다른 여타의 과목에도 일정한 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고을 모든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그러한 놀이라고 보여집니다. 1과가 모두 끝난 토요일. 충주 시내에서 40여 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의 집. 선생님 집 한편에 있는 닭장. 차일피일 미루던 보수 공사가 한창인데요. 닭이 병아리를 품어서 나와가지고 공간을 조금 넓혀주는 거예요. 병아리들은 바쁜 주인 탓에 이제야 넓은 집에서 놀 수 있게 됐습니다. 영락없는 농사꾼 모습의 선생님. 시내와 떨어진 탓에 조금 불편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여유도 느끼고 아이들에게 알려줄 놀거리를 찾기엔 시골 생활이 그만이죠. 그래, 이거 이쁘다. 그게 구기자. 구기자 나무. 이것 좀 한 10개 가져가세요. 놀러온 이웃에게 구기자 묘목을 나눠주는 선생님. 아주 특별한 이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계시면서요. 교육을 하셨어요. 전래놀이 교육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거기 1기생. 교육 1기생. 이 동네 내려오셔서 한 교육에서 1기생이에요. 자택 바로 옆에 마련된 선생님의 놀이연구소. 놀거리 가득한 이곳이 선생님만의 놀이터인 셈이죠. 제가 이제 놀이 조사를 하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놀잇감과 외국 놀잇감들을 이제 보는 대로 이제 모아가지고 비교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오늘날 같이 글로벌 세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놀잇감들을 모으게 되고 이제 연구하게 됐어요. 25년이 넘도록 전국을 다니며 전래놀이 찾기에 힘을 써온 이상호 선생님. 오랜 연구 끝에 선생님의 책과 논문들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래놀이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놀잇감들은 요즘에는 그 요거는 이제 태국에서 구입한 건데 이렇게 옮겨가지고 싹 빼면 성공한 겁니다. 뭐 이런 쪽에는 이러한 그 혼자 머리를 쓰면서 하는 놀잇감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발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놀잇감일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셔요. 붕붕 소리가 난다 해서 붕붕인데 선생님의 놀이 수집은 단순히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아이들이 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놀이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유난히 공부 시간에 산만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운동장을 봤더니 걔네들이 정말 교실에서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눈을 청청 빛내면서 정말 잘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놀이하듯이 공부하고 놀이하듯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진정성을 발견한 선생님에게 놀이와 공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우리는 노릇이라고 그래, 노릇. 근데 노릇이라는 것을 풀어보면 놀 플러스 의시예요. 놀이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할머니 노릇, 형 노릇을 잘 하는 사람은 잘 어울려 놀면 그 역할,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거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재량 수업이 있는 날. 자, 아니야.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 하나씩 뽑아. 엄마 하나씩 골라. 엄마. 선생님의 재량 수업 시간은 대부분 전래놀이로 채워집니다. 자, 준비. 엄마들 준비. 질 수도 있어. 아, 내가 질 수 있어. 내가. 해, 가위바위보. 새끼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넘어져도 손을 꼭 붙잡고 어미의 호령에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움직입니다. 아무런 준비물이 필요 없이 손잡을 친구만 있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놀이인데요.